자, 여러분, 오늘 환상의 섬 검은 도로 왔습니다. 제가 항상 통발 낚시를 했을 때 실패를 했거든요. 진짜. 왜냐면은 속초 쪽에는 통발 도둑놈의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검은 도로 왔는데 여기는 어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실패했던 통발을 통해서 잡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의 미끼가 조금 색다릅니다. 따라오세요. 아, 빨리 와, 은혜야. 잠깐만, 너 누구야? 자, 안녕하십니까. 히트TV 보고입니다. 히트TV 콜리입니다. 자, 오늘 히트TV님들이랑 같이 이제 찍게 되는데 이제 이쪽에 검은도 현지인이죠. 오늘 통발 낚시 믿어도 될까요?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통발은 사각통발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미끼 닭 4마리를 사왔는데 한 마리를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3마리만 여기 통발에 넣고 한 24시간 정도 있다 한번 빼서 뭐가 잡힌지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전에 통발 넣어두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개나 있습니다. 오, 두 개. 빵님이 바로 네. 하나를 올리시고 수배를 팔어. 오, 좋습니다. 아, 있어야 추배를 파지. 있을 건데. 아니, 뭐 통발 유튜버들인데 뭐 있겠지. 나 개 떨린다. 자, 오케이. 그럼 그거 먼저 건지러 가시죠. 이거 얼마나 두신 거예요? 3일 됐나 4일 됐나? 3일 4일. 이건 많이 들어 있겠네. 근데 미끼가 미끼가 뭐예요? 커피 원두요. 그걸 왜 쳐 넣었어? 이거 올리시면 돼. 이거. 이거 이거. 에, 에. 빨리 먹을 거야 말 거야. 리발렛게. 어, 올라가. 불가사리. 어, 얘 이거 뭐야? 보여.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전복이에요? 네, 전복. 아니, 이거는 금지 차장이죠, 여러분. 이거 전복인데 이 정도면 금지 차장이거든요. 다른 통발 있죠, 하나 더. 그렇죠. 일단 먼저 살려줍시다. 아, 예, 뭐 방생해야죠. 저 멀리 꺼져. 자, 다른 거 하나 건지죠. 여기는 뭐가 들었겠지. 아, 잠깐만, 이 통발은 뭔데요? 사각통발이어서. 어, 기대되네. 저는 뭐 먹을 수 있는 것만 나오면 됩니다. 어, 입질 왔어. 느낌 와요? 느낌 와요? 개 무거워요. 좋다 좋다, 느낌 좋다. 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옮겼어! 너 이렇게 이거 통발 유튜브 아니지? 어설픈 거 찍지 말라고요!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오! 이야, 뭐 있네! 뭐야? 뭐야? 아, 복어네! 이거 먹으면 죽겠는데? 야, 일단 꺼내보세요. 야, 박스피시네, 박스피시. 자, 여러분, 이게 박스피시라고 하는 건데,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보시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 얘 살려줘야겠다. 아, 귀여워. 얘 못 먹죠? 복어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얘는 미역치라고, 쏘이면 굉장히 아파요. 얘도 독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얘는 쏠종개라 그래가지고, 얘도 쏠... 독 있는 친구예요. 복어 독 있고, 미역치 독 있고, 쏠종개 독 있고. 암살 컨텐츠? 이거 나머지 다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아, 다 방생해 주세요. 가라. 그거는 내 친구니까. 되게 공손하네. 가라. 오, 저 미역치하고. 네, 그것도 들어가지고 해주세요. 에이, 빵님이. 아니 해주세요. 아니요, 들어서 해주세요. 근데 진짜 쏘이면 이거 병원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살살 살살. 오케이 오케이. 어. 살살 살살. 와, 이거 세우는 거 봐. 아, 여기 쏘이면은 이제 큰일 난 거. 이야. 오케이, 쏠던 게. 얘가 진짜 난리 치는데? 얘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배를 받쳐. 양손으로. 야, 근데 이런 거 왜 나 시키는 거야? 보건이 잘하잖아요. 오케이,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왜? 쏘았어, 쏘았어, 쏘았어. 어, 뭐야, 뭐야, 뭐야. 거짓말 하지 마. 어, 진짜로?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나 안 한다 그랬잖아! 괜찮아요? 나 안 괜찮아! 아니, 어디에 쏘이는 거예요, 도대체? 옆구리에 쏘였어. 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야, 나 시키지 말라니까. 너도 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아, 검은 돌이. 저 나쁜 놈. 피 나눠보세요. 야, 왜 짜냐고, 내 피. 아니, 독이 있어요? 악독이어서, 시간 지나면 시간이 약이야. 아. 그때까지 아픈 거잖아. 땀 흘리는데? 리얼이라고, 씨. 야, 저 혼내주세요, 진짜 약이 아니야! 약독이면은 약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요 닭 4개를 여기에 일단 다 넣고 한번 여기 빠쳐볼게요. 닭 한 마리, 네 마리. 자, 네 마리. 잠깐! 한 마리 죽이려 했잖아. 고맙다. 기억력 개좋네, 이렇게. 멀리 던지면 큰 거. 하나, 둘, 플라이어 가래! 와! 에이, 아쉽네. 아니, 일부러 힘 안 썼어요. 이리 먹고 안 보이세요? 아, 물렁물렁. 그것도 그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야. 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니야? 동생이 다 할 거야. 이게 땡겨질수록 더 쪼여지는. 근데 풀 때는 더 쪼여지고. 살짝 신나신 것 같은데, 지금. 아. 아, 이것도 하나 넣어야지. 닭으로 보통 뭐가 많이 나와요? 좀 많이 나와요. 장어. 아, 얘 또 반 잘라서. 4, 4, 5, 4, 2. 와, 좋아 좋아 좋아. 여기 통발에? 오케이. 요거는 던져버려. 오케이,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 3개를 두고 24시간 정도 뒤에 와가지고 다 건져가지고 뭐 해먹을까요? 잡고 생각하죠? 아, 맞다. 김칫국 마시면 안 돼. 아, 이분들 통발 유포는 못 잡아요, 여러분. 자, 24시간 뒤에 봐요. 나상 나상. 자, 여러분, 지금 바로 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트TV에서 설치했던 통발 먼저 한번 걷어볼게요. 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가면! 뭐야. 아니, 이 사람들. 아니, 통발 유튜브 맞아요? 대한 통발에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올려볼게요. 오, 야, 입질 왔어, 입질. 라이브.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여기도 꽝인데. 아니. 뭐 하나 있어, 뭐 하나 있어. 오, 뭐야, 오! 돌돔 아니에요? 우와, 아, 문어도 있네. 빼야 돼. 와, 돌돔이 나오네. 겁나 큰데, 돌돔? 야, 이거 한 4차 될 것 같지 않아요? 돌돔 이거 시가 하면 10만원 넘어가죠. 그 정도 선이죠. 우와, 미쳤다. 이 진짜 미쳤다, 돌돔. 일단, 형, 낙지 빨리 살려주자. 낙지 방생할 거야? 야, 이렇게 큰데? 돌돔 나왔어. 문어, 문어, 씨야, 씨. 시켜. 아, 방생해요, 방생. 가라. 여기에 소라게도 두 마리 들어가 있네. 네. 크다, 소라게가 확실히. 소라게. 야, 나오지 마. 가, 꺼져. 내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아, 보고. 네, 네, 버리세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뭐 해 먹어야 되지? 볼도모 회가 죽이죠. 그렇죠. 라면? 예? 라면? 개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닭 3개 들어간 사각토마를 한번 건져볼게요. 이제 무겁기 시작한다. 이제 무겁기 시작해. 야 이거 개무겁다. 맨날 일을 하는 거야 너희 둘이? 와 왜 왜 있어요 있어? 아니 없는 거 같은데? 우와 야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이러면 동해에서 했지. 와 우린 잡았잖아. 돌돔 한입만 줘. 아 그러면은 저는 한번 더 할게요. 제가 봤을 때 통발에 비해서 닭 3개가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그 어제 빌려줬던 거 줘. 이거? 어 줘 줘. 얘 넣고 하루 더 둘게요 하루. 다시 한번 24시간 뒤에 가볼게요. 왜냐면 이제 검은도에서 나가야 돼. 저희는 하나 더 해요. 미끼 좀 달라요. 홍합 그냥 홍합 아니에요. 깨노박 호박. 야 이거 더 많이 들어오겠다 홍합은. 어 대화 통발에 그거 하나 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 넣어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나 아까 닭 반 개로도 이렇게 잡았는데 어쩌라고 리발렛. 던져버려. 하나는 스프링 통발에 들어가. 네, 돌돔 회치러 한번 가서 살짝 먹는 거 보여주고 내일 24시간 뒤에 올게요. 라삭 던져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돌돔 회 됐는데 원래 이게 기름 많아요 이거? 와 기가 막히네. 흐르는 게 보이죠? 네 흐르진 않는데? 그냥 그렇다고 쳐. 자 그러면 한 점만 딱 먹어볼게요. 콕콕콕 찍어가지고 초베르. 와, 와, 여러분, 진짜 맛, 너무 맛있고, 너무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통발 거들어 가자, 지금. 없어. 가자, 그냥. 자, 여러분, 지금 다시 그 통발을 거들어 왔습니다. 자, 근데, 제 거 건지기 전에, 홍합 통발 먼저 한번 건져볼게요. 왜냐면, 제 거에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왜 없어? 꽝 통발이에요? 저거 소라게요? 심지어 소라도 아니야. 소라게야? 야, 저 방생한 거 아니지? 아, 이제 기억 안다고. 아니, 그래도, 극락으로 가줘야지. 온다, 입질아. 아, 이 사람도 허풍이 심해가지고. 야, 진짜 무거워. 내가 다 구라야, 이거. 야, 진짜 무거워. 불가사리 보이거든? 불가사리. 어, 저기 별 불가사리 보이네. 오오오오! 오오 되게 큰데? 오오 이거 뭐야 뭐야? 감성도. 이거 감성돔하고. 아, 우와. 우선 털어볼게요. 우와 진짜 나오네. 딴데 갈 필요 없네. 우와. 우와 소라야? 이거 독 그, 있는 거니까. 독 있는 거라고요? 가져가요. 아니. 괜찮네. 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으면은 그 좀 애린다는데. 애리니까 먹어요. 아 많이 먹으면 애린다고? 아 많이 안 먹겠습니다. 우선 자리돔은 살려줄게요. 아니 자리돔도 그때 물에 쳐서 먹으니까. 맛있어. 예. 예. 우와 진짜 크기 미쳤다.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더 커서 알 한번 쏴라고. 이거를 방생한다고요? 아 이걸 방생한다고? 간다. 우와 야 야 진짜 검은도 다르네. 뽀뽀 해줘야지. 이빨 있는데 뽀뽀 어떻게 물리면 어떡해. 아니 이끼리 한번 대봐요. 이 사람들 사람 죽일 사람들이네. 아 이러면 내 거 부담되는데. 내가 늘 말하잖아 꽝 꽝. 아 야 그런 거 만들지 마. 오늘 통발 어떨 것 같아요? 꽝이요. 자 그럼 한번 걷어볼게요. 뭐 시커먼 게 보여? 그러니까 보인다니까. 진짜로? 미역인가? 미역일까? 아니다 아니다. 오오오 이다 뭔데 빨리 붉어 붉어 형 빨리. 오와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우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일단 이거 뭐예요? 예, 일단 꺼내보 이거. 우와 저거 진짜 와 이거 봐봐 미쳤네.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뭔지 알아요? 혹돔이라 하거든요? 혹돔? 작은 거나 큰 게 다행히 들어서 보이는데. 어, 얘도 혹돔이구나? 작은 거 보시면 혹이 없죠? 어, 예. 근데 얘 큰 거 보면 혹이 나와 있죠? 어, 그러네. 얘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해. 어, 야, 뭐야. 딱딱할 줄 알았는데. 말랑말랑. 아우! 너, 손 내면 하나도 안 아파요. 시범. 아니야. 야, 새끼도 이가 엄청 날카롭고, 얘 뭐야. 성인도 엄청 날카로워. 성인. 자, 얘는 일단 방생할게요. 작은 거. 아! 던져버려? 아! 이거는 지금 한 4자 되잖아요? 4자 아, 넘네. 5 정도.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요리하고 싶은데, 나 오늘 나간 날이잖아. 잘 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와, 여러분. 혹돔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와, 이게 통발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돼. 검은돔 맨날이래요? 맨날은 우와. 아니고, 솔직히. 자주. 이거 운 좋은 편이에요? 엄청 좋은 거지. 엄청 맛있는 거라니까?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얘는 근데 제가 집에 들고 가서 먹어야 될 거기 때문에, 손질해두고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얘랑? 네. 좀 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캐스트. 자, 여러분, 이제 혹돔 손질 한번 해볼게요. 라삭. 마지막, 라사. 아, 여러분, 혹돔 손질 다 했는데, 요거는 바로 들고 갈게요. 아이스박스, 열어. 던져버려. 닫아버려. 어디까지 가요? 양양. 내가 마법을 하나 보여드릴게. 뭐야, 이게? 잘 봐라. 뭐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혹돔을 가져왔습니다. 열어버려. 와우 혹돔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바닷속에서 마주치면은 흠칫할 법한 얼굴이에요. 이 보세요. 이 약간 부정교합이네. 요것도 이거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양치 한번 시켜봐야죠. 잠 치카푸카 오야 얘가 입술 밑에 숨어있어요. 어 약간 개코번숭이처럼 이거 들리네.
치카푸카 치카푸카 치카. 여러분 저번에 피라냐 할 때는 양치시키나 이가 뻣뻣거든요. 왜냐면 피라냐 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근데 얘 보시면은 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무시무시한 혹돔을 어떻게 먹냐. 이 혹돔을 포쳐가지고 한번은 혹돔 치킨 또 나머지 반대살은 요거 뜯어가지고 스테이크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목욕하러 가자. 던져버려. 어우야. 자 일단 깨끗한 물로 한번 씻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아이. 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왜 기분 안 좋은데?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응. 하나, 둘, 셋! 왔다야! 오늘 짧게 끝나네? 왜 기분 안 좋아, 근데? 아까 싸웠던. 지금 방송 중이잖아. 야,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혼난 거잖아, 일방적으로. 싸운 거면 나도 같이 뭐라 하는 게 싸우는 거야. 아, 미안해. 조조조조조조조! 요 안쪽 보시면은 피가 고여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피가 터져가지고 물 같이 딱 하면은 피기가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었으면은 지느러미 라삭! 나무랄! 라삭! 보르동! 자, 이렇게 옆에 날개 지느러미 잘랐으면 여기 보시면 위에 등 지느러미 있죠? 이게 엄청 날카롭습니다. 이게 진짜 따가워. 아, 와, 뚫렸다. 은혜야, 잠깐. 제가 사러 가야겠는데? 도대체 몇 개를 사는 거야? 두 개쯤? 응?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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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브라코 오더라 라삭 사브라코 오더라 라삭 사브라코. 아 너무 짜증나. 너무 진심인데? 아니 어떤 분이 댓글에 남기셨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나 놀래서 대싸겠잖아. 여러분 사이 좋아요. 근데 은혜의 의견은 잘 모르겠어요. 라삭 사브라이. 자 이렇게 전부 다 겨드랑이 잘라버린 거든요. 던져버려. 이제 포를 뜰 겁니다. 반쪽 뜰 건데 내가 해볼게. 어? 너가 한다고? 어. 컨텐츠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아니 너도 못하는데. 나 잘해. 여러분 저 잘하죠. 늘었죠. 맞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응. 아니 아. 한번 볼래? 반 내가 하고 반 너가 그래, 하는 걸로. 그래. 그걸 왜 자꾸 껴? 어? 아니. 뭐라 씹으렸어 말해. 그 왜 이렇게 자꾸 끼냐고. 손에 안 들어가는데 왜 자꾸. 좁은 패티시스. 예? 자 이제 알려줄게. 일단 이쪽 있지. 어디? 여기 있지. 뭘 자꾸 어디? 여기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여기. 야! 뭐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맞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 혹돔 머리를 먹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혹돔 머리를 쳐가지고, 요 혹돔 머리는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서 추비다이를 해볼게요. 라삭, 라, 와. 미쳤는데? 와, 얘 살 봐. 여러분, 얘 살 미쳤어요. 제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제 엄지손가락 3배에요. 아, 여기 엄청 딱딱한 게 있네. 아우 씨, 힘 개쎄. 대가리 여기다 잠시 빼두고. 자, 네, 봐봐. 여기 뼈 있지? 여기 뼈 위에를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뭔지 알겠지? 근데 이 살이 다 날아가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뒤에는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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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따랑. 잘했지? 여기 봐봐 잘했지? 아니 나 아직 살이 많잖아. 어디? 이거는 뒤에 살이잖아. 사람도 오해하게 하지마. 나 손질 잘해 못해. 아 어이가 없네. 이쪽 갈비뼈 날려줘. 자 이제 여기서 껍질을 벗기는 거야. 너 껍질 벗기는 거 알아? 응. 어떻게 하는데? 여기 꼬리에 살집을 찍 내고 칼집이야 살집이야. 살집은 너 살집 뱃살 살집. 나 안 치고. 미안해. 칼집 이렇게 내고 손잡이 딱 만들잖아. 그 다음에 아래로 쓸면서 손잡이 딱 잡고 당기면서 칼도 당겨야 돼.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돼. 이따가... 싫어 안 할래 나. 왜? 별거 아니야. 아니. 어기야 기여라 차 어기야 기여라 차. 너 개 좋아하네. 아 진짜 병. 어기야 기여라 차. 여러분 저 보통 현타 안 오거든요. 하도 많이 초배를 이래라 해가지고. 아 이거 저 현타 오네. 진짜 싫다 진짜로. 근데 너 좋아했잖아 솔직히. 아니야 근데 아니 그리고 소리 내서 좀 웃어. 지금 개웃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 어떻게 돼? 제일 싫어 소리 내서 하하하 이렇게 웃으라고. 더 내봐 소리 더 내봐. 소리 더 내봐. 아 이제 멈췄어. 멈췄어 이제? 알았어 멈췄어 이제? 어기야 기야. 아 무서워 이제. 자 이거 봐봐 쫙쫙 땡겨 라삭 사브라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망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 끝난 거 같은데 딱 보면은 제가 만져봐. 여기 가시 있지? 응. 요 라인은 가시라인. 요거는 꺼져. 자 그러면 아예 살이야.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치킨을 해먹을 거기 때문에 두껍게 라삭 어기야 기여 라삭 라차 손질한 요 녀석들을 던져버려. 요걸로 두들기면서 물기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두들겨도 요거는 문드러지지가 않아. 너가 막 치고 해봐. 아 문드러지면 어떡해. 안 문드러져. 쳐봐. 엄청 탱탱해. 잠시만. 아니 아니 그렇게 두들기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고 개박살 났네. 아니 이렇게 두들겨 누가 주먹으로. 이건 장점. 아니 나는 너가 뭐, 근데 진짜 누가 이렇게 하냐고 생선을. 아니 자꾸 얘가 뒤에서 저기 얘는 왜 저기 곰 들어가가지고 저거 보고 안으로? 어 이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다 뺀 거는 가지런히 놓고 이거다 너가 개박살 내버린 거. 아니야 힘 약해서 그런 거 같아. 여기 하나 더 있어. 봤어 숨어있는 거 무서워가지고. 오 뭐야 바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후추 후추. 어어어 아 빨리 찾아 진짜. 아 후추 어딨어. 아 또 어디다 놨어 너 후추. 2 아니 잠깐만 잠깐만 가서 찾으면 뭐? 꿀밤 개쓰기 때문에.
장난하냐? 뭐 장난하냐?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이냐고 이게. 야. 은혜가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지 혼자 네, 이렇게 네, 갑자기 네. 당연히 아시는 거야. 아, 가슴 루추루추 해.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유치한 거 같아. 루추루추 루추루추 후추를 두고 잠시 두고 나 이제 나머지는 은혜가 이제 손질한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너 못하면 아주 개꿀방 개처맞는 나 안 할래 그냥. 아 해. 그거 해야 재밌단 말이야. 사람들 원해.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 이거 봐. 너 라텍스 낄래? 응. 그거 땀 쳐서 벌어. 야 군소 에디션이야. 빰빰 빠라밤 라가리 BGM 록 같다. 오 또? 아 또 들어갔네. 어 나온다 상마 나온다. 저 가서 놀아 저 가서.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어 그렇지. 뼈를 썰면 안 되지. 야 너 너무 못 알려줬나. 빙수님한테 가야겠어. 누르면 여기 말캉말캉하잖아. 이게 다 살을 날린 거지. 너도 그만큼 그랬어. 절대 굽히지 않네 이렇게. 한 번쯤 굽혀라 이렇게. 사무라이. 사무라이. 자 과연 띵. 오 사선으로 썰어. 그렇지. 어 거길 잡고 약간 대각선으로 땡기면서 이거 땡기면서 땡기고 있어 이씨. 하! 김상만 저거 꺼내려는 거 봐. 오 잘하네. 어기야기 어기야기 일어나. 거기에도 왜 안 흔들어줘? 어기야기. 아우 잘 컸어 잘 컸어 잘 컸어. 야 상만아 여기 있잖아. 너 다른 데 가서 놀아. 자작 상만이. 오 나보다 잘했다. 이야 뽑아. 뽑지 마! 뽑지 마! 아! 아! 다시 찔러서 가시! 이야! 몇 점 주고 싶어? 넌 너한테? 80점? 너 내신 80점 맞은 적 없잖아. 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한 거는 스테이크로 해 먹을 건데, 딱 여기 반만 자를게요. 어! 자신감이 붙었네! 랩킨. 옮겨줄게요. 이거 스테이크 살이라서, 야, 잠깐만, 잠깐만. 내 거는 주먹으로 쳐고, 너는 왜 약하게 하는데? 스테이크 살이잖아. 근데. 자 이거를 여기 던지세요. 패대기. 자 그럼 여기다가 근데 봐봐 이거 하면 개 많이 뿌리게 되지. 사람 미치는구나. 바로 이렇게 생선 후추에 절여진 동안 스테이크에 들어갈 소스를 먼저 만들어줄 겁니다. 로메스코라는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가 스테이크랑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추베르 하는데 말 롯나 잘한다. 뭐도 안 걸렸어. 다 잘했지 은혜야. 더 빨리.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면 이 로메스코 소스를 만들려면 바로 준비하기 필요합니다. 자 소금 2개, 라프리카 롱마늘 5개. 자 그리고 요 믹서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요 믹서에다가 요 파프리카를 잘라줘요. 떨어뜨리자마자 라사키문에. 미안해 미안해 왜. 이건 너무 세잖아. 카메라 꺼봐. 파프리카들 싹 다 여기 넣어버리고 자 그리고 롱마늘 5개 던져버려. 자 그리고 로금도 좀 많이 뿌려줍니다. 그리고 요 통깨 있죠 많이 많이. 루추는 탈탈탈탈. 올리브유도 조금 많이 언. 이게 맞나 레시피가? 이게 맞대 레시피에서. 너 로메스코 소스 몰라? 뭐야? 자 그리고 여기 믹서 갈면 된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잖아. 뭐? 그 네 손. 이거요? 하지 말래.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여러분 이 로메스코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열어버려. 와우. 자 바로 여기다가 부어버려. 자 여러분 살짝 한번 찍어먹을게요. 추베르.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 소스로 로맨스코 소스가 요새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 데리야끼 소스 이런 거보다 좀 더 뭔가 내가 고급스러워지는. 뭔지 알겠어? 저거 문 닫아 오빠. 어디? 저. 아 왜 갑자기? 이거 갑자기 신경 촬영 중이야. 갑자기 이거 왜 문 닫으라는 거야? 신경 쓰여. 자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스테이크 가니쉬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자 바로 파프리카 던져서 싱. 자 여러분 다음 야채로 준비할 거 네 이거 아스파라거스요. 자 여러분 요 두 개 지금 바로 한번 볶아버릴게요. 빨리 이번엔 네가 맞을 차례야. 자 후라이팬 그리고 바로 저머 바히야. 자 그리고 올리브유 어노노노노노. 여러분 기름 다 닿아가지고 아스파라거스랑 파프리카 다 넣어버려. 야 은혜야 도망가. 뛰어 뛴다 뛴다. 야 은혜 너무 멀리 갔잖아. 워 롯나 칼슘하이쇼.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요 러터레기를 소량으로 던져버려. 웍 아! 빨리 빨리. 자 여러분 요 정도 됐으면 선호 예쁘게 여기 둘게요. 와 하나도 안 예쁘다. 너 가니쉬 뭔 줄 알아? 응
누가 모른다며. 카메라 켜고 제가 알려줘서 알았거든요. 그 전에 뭐야. 여기 잠깐 두고, 자 지금 여기 바로 올리브유 조금 더 추가하고 후추에 버무리 혹돔을 던져버려. 자 여러분, 얘네는 살이 두껍기 때문에 약한 불로 오래 해야 안쪽까지 다 익을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약한 불로 오래 굴게요. 자 근데 여기에 버터 넣는 거 맞아? 너 아니 맞아 맞아. 버터를 여기 위에 하나씩 올려준다 그랬어. 왜 이렇게 커? 방글라. 무슨 병? 정신병. 저 그거 알지? 살 쪘다는 얘기가 많아. 아따 아 씨 아 배 뭘 배요. 버터랑 같이 집고 뒤집어 버려. 와 와. 야 떠있지 말고 가라앉아. 버터 녹으면서 이제 슬 이제 가라앉죠. 랄리루럼. 어? 이거 뭐요? 알아듣는 사람 좀 있을걸? 랄리룰로. 랄리루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익었으면 자 여기서 네 저 저거 꺼내야 되는데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라리오. 아 라리오. 소문 끼쳤어. 바질? 자 바질을 살짝 뿌려줄게요. 개 많이 뿌렸다 방금. 자 여러분 요정도 됐으면 바로 턴오프. 바로 요거 치킨 튀김 하랑 하자.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저 같이 먹을 거야? 어. 아 나는 이거 말한 건데. 뭐? 이거 혹돔 대가리. 너 먹는다고 했다. 끼끼끼끼. 자 여러분 오늘 치킨 담당은 김은혜 씨가 할 겁니다. 치킨 튀김 가루 그리고 김상만 조수. 요만큼만 하셔도 되겠지? 32g? 물은 어떡하게? 버터 예. 쪼쪼쪼쪼쪼. 이거 넣으세요. 퐁덩 퐁덩 쪼져 쪼져. 괴롭 같다. 약간 나는 느린 버전. 나 따라해봐. 뭘? 쪼져 쪼져 나 따라해보라고. 너도 해봐. 뭔 개소리야 이게. 서로 하라고 미루지 말고. 나 말을 잘못한 거 알지? 어 해봐 한번. 쪼져 쪼져 쪼져. 프라이팬 치 그리고 바로 파이. 자 그리고 튀김류를 언언언언언언언.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다 달궈주면 입장. 와우 이거 맛있겠지 은혜야. 자 여러분 약불로 확실하게 조사줘야 얘네가 안쪽까지 익어가지고 먹었을 때 그게 안 걸려요. 비브리오 폐혈. 그만할게요. 치킨이 거의 튀겨지는 동안 요 혹돔 대가리 에어프라이 열어버려. 오우씨 오 미안해 눈알 잡았다. 너 닫아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있잖아요. 파이 닭고기 원피스 소고기 객간거 넙치 장작 요런식으로 있는데 이거 넙치로 맞추면 될것 같아요. 10분 파이야. 자 그 와중에 지금 치킨 다 돼가왔습니다. 턴오프. 우와 제대로다. 이야 일로와 얘기야. 자 여러분 이게 0에 대지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거의 다 돼가왔습니다. 3 2 1 땡 땡 땡땡땡 리발렛기야.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혹돔 스테이크, 혹돔 치킨, 그리고 혹돔 대가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건데 이게 뭐야? 내가 분위기 좀 내봤어. 내가 약간 스테이크집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준비를 해줬네요. 자 여러분 예쁘죠? 치울게요. 아이 아 치우지마. 어. 후리 바랄게. 자 여러분 먼저 요 스테이크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제가 바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바질 많은 부분 딱 해가지고 제가 만든 로메스코 소스를 여기 위에 요런 식으로 딱 하는 거예요. 자 한입에 바로 털어볼게요. 혹돔 스테이크 아주 요리할 때 너무 생긴 게 무서워가지고 무서웠습니다. 바로 먹어요. 초베르. 맛있어. 그리고 살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굳이 많이 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치울래 은혜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맛이냐면 뭐 딱히 사실 특별한 맛은 없고 일반 그냥 흰살 생선 맛이에요. 대신에 요 로맨스코 소스가 들어가서 약간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향이 조금 나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느끼한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잡아줘요. 그러면은 요 파프리카랑 아스파라거스 자 요 스테이크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싸서 덜렁거리고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혹돔살을 조금 먹고 아스파라거스랑 파프리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얘 줄까? 응. 줄까? 응. 싫어. 이거 내가 떴어. 너 줘? 응. 자 왜 그 성의 없어? 먹어봐. 추베르? 이제 알아서 하네. 좀 맵다. 혀끝이 맵잖아. 하도 안 매운데? 알싸하지. 아니? 아 말이 졸라 안 통하네. 너 뭐라고 했어? 롤라. 요거 한 입만 더 해야겠다. 너 아스파라거스를 잘 안 먹지 은혜야? 아니 나 좋아. 근데 이거 너무 커. 너무 커? 응. 들어와. 너 들어와. 나 오늘부터 싫어해. 아니 오늘부터 싫어해. 알겠어 알겠어 오빠. 어기야 기여라. 자 여러분 스테이크는 요쯤 먹고 자 다음 리킨. 자 여러분 치킨은 소스를 두 가지 했습니다. 타타르 소스랑 데리야끼 소스 이렇게 했는데 데리야끼 소스 따로 붓고 타타르 소스 이게 따로 하고 그다음 요거는 같이 부어가지고 자 섞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소스 리뷰 아니야? 이 정도? 원래 치킨은 소스발이잖아. 너 치킨이 닭발이라고 생각해? 소스발이라고 생각해? 아 닭발이라고 한 줄 알았어. 아 닭발? 어. 너 진짜 모자라다. 어떤 사람이 요거 두 개 섞어 먹으면 형 진짜 개맛 롯나 맛있거든 해가지고 섞어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요거 요거 타타르 소스에 콕콕 찍어서 초베르. 와 헐. 왜 허리야?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 보이지? 너무 맛있어. 우와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는데? 줘봐. 맨날 자기 원할 때면 먹는 보다가 줘봐. 그냥 여러분 이거는 치킨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데리야끼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전 데리야끼 더 맛있어요. 너는? 난 타타르. 너 타타르? 어. 너 안 먹어봤잖아, 아직 이거.
뭔가. 자, 여러분, 그러면 요번에는 섞은 거 있죠? 와, 개푹 찍었어요. 색깔이 개 롱인데? 약간 느끼한 데리야끼 소스 느낌이에요.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따로 찍어 먹는 게 나아요. 너 먹방 해볼래? 얼굴 모자이크하고. 뭘 보라는 거야? 네 어깨. 엄청 넓은 너의 어깨. 펠프스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너의 어깨. 막 두배.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마지막에 혹돔 대가리입니다. 요거 그냥 바로 뜯어서 먹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소금과 후추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혹돔의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자, 바로 먹어볼. 왜? 비리지? 네 입에서. 자, 바로 먹어볼게요. 토대댐. 이게 피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그 비리고 약간 잡내가 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막 구역질할 그 정도는 아니고 먹을만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소금 찍어 먹을까? 표정이 너무 나쁜데? 사실 좀 나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게 지방이에요. 혹돔에 혹이 딱딱하지 않고 완전 물렁물렁거리거든요? 먹어봐. 으흐. 아,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나. 아,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아, 먹여. 초배를. 괜찮아. 어? 삼켜, 삼켜. 콜라겐, 콜라겐. 비리 콜라겐 왜? 할 수 있어. 아, 와, 해냈다. 와, 이게 진짜 무슨 맛이냐면 살에다가 저런 콜라겐이 좀 붙어있으면 너무 맛있게 먹는데 요거는 딱 먹었을 때부터 입에서 콜라겐 덩어리가 느껴져요. 여기 오, 맞다 맞다 맞다. 여기 전부 다 지금 살입니다. 와우. 자, 요 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후배. 진짜 맛있다. 먹어봐. 싫어. 안 먹을 거야? 응. 알겠어. 오늘은 빨리 수긍해서. 아. 왜냐면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겼거든요. 은혜님 계속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자기가 봤을 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처받았어? 조금. 그래서 그냥 너가 싫다고 하면 안 하기로 했어. 알겠어. 먹어볼래? 아니. 먹어볼래? 아니. 먹어. 줘봐. 진짜? 억지로 한 거 아니지? 왜냐면 또 그분이 댓글 치시면 어떻게 또 마음에 상처받기 싫단 말이야. 진짜 억지로 한 거 아니지? 아. 그럼 먹어봐. 꾹꾹꾹꾹. 주베르? 잘하네, 주베르. 맛있지? 생선살 같지? 괜찮은데? 어, 괜찮지?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 싫어. 왜, 왜, 왜? 이거.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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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그러면은. 어두 육미라고 여기 위에 부분 바로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개 맛있는데? 위에 살? 응. 먹어볼래?